제가 준비한 내용은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뇌과학과 아니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뇌에 대해서 제가 약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 이 잘 만들어진 홀에서 강연을 듣고 있고, 비디오 프로젝터라는 게 존재하고, 저는 여기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50만 년 전을 되돌아 본다면, 50만 년 후, 바로 오늘 인류, 호모 사피언스가 여기까지 왔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50만 년 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동물들의 불원치였죠. 사냥하기 아주 쉬운, 우리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망다니기 바빴고 이 동물들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수많은 두개골, 호모 에렉투스나 아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 보면 두개골에 큰 구멍 두 개가 난 두개골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 두개골이 뭔가 하고 해보니까 이 표범들의 이빨 간격하고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지금 이 표범들의 후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표범들의 브런치였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호모 사피엔스의 어린아이가 총이라는 도구 하나 덕분에 이 맹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더 튼튼해서도 아니고, 더 빨라서도 아니고, 키가 더 커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신 해주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과 도구,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구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도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당연히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뇌죠. 제가 수많은 강연에서 발표했듯이 뇌라는 것 자체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뇌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강연이 결국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발달된 지능을 통해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도구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도구는 뭐냐면 우리 대신 생각을 해주는,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호모 사피언스 인류 역사의 막장 드라마 같은 끝판이라는 거죠. 더 이상의 도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생각을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도구를 가능하게 한 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뭐 여러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뇌의 핵심적인 장점과 단점은 우리 뇌가 머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뇌가 당연히 머리 안에 들어있겠죠. 뇌가 머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상당한 철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는 세상을 당연히 직접 알아보는 게 아니겠죠. 뇌에 팔다리가 다녀서 뭐 뇌가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인 거죠. 뇌는 세상을 눈, 코, 귀라는 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마도 지난 뇌가 강연에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오감이 전달해준 정보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오감이 전달해준 정보를 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고호의 스테리나잇이죠. 뭐 그림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다 기억하겠죠.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을 딱 중간에 집중을 하시고 한 20초, 30초 동안만 집중을 해주세요. 가운데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 20초 정도 움직이는 패턴을 봤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현실이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강한 현실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 자체가 우리 뇌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려고 만들어진 기계가 절대로 아니고 현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또는 나의 생존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뇌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현실보다 상상을 더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건설적인 정신병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설적인 정신병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레오나도 다빈치는 상상을 먼저 하고 상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현실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망막을 분석해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망막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광자의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색깔, 형태, 입체감은 대부분이 뇌에서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전 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진짜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뇌에 도착한 다음 뇌가 만들어낸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빨간 사과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모두 다들 빨간 사과라고 저랑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눈에 보이는 사과의 색깔은 완벽한 빨강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빨강, 뭐 255, 00 그 값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색깔은 약간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레디에이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색깔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애매모호한 색깔을 완벽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빨강하고 가장 제 눈에 보이는 색깔과 가장 가까운 단어인 빨강을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이 사과가 제 눈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빨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고 덕분에 제가 빨갛죠? 하면 빨갛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현대 뇌과학에서 역시 발견된 사실 중에 하나가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당히 넓은 영역과 높은 해상도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우리 판단에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한 것이 1대1로 언어로 매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로 매핑되는 순간 인식의 하나가 하나의 단어로 매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옷은 왜 갑자기 동일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걸까? 분석을 해보면 이 색깔은 정확한 검정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닙니다. 약간 중간에 애매모호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우리들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컬러, 피그멘트 분포에 따라서 약 60% 되는 분들 눈에는 이 색깔이 금색 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검정색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쪽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낮은 해상도다 보니까 대부분 동일한 단어에 매핑이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에서는 우리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쉬운 것들 그냥 걸어다니는 거 아니면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터무니없이 쉬운 것들을 기계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2차 대전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이 1956년 다스머스 컬리지에 처음 모여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람한테 어려운 수학과 계산을 기계가 쉽게 하니까 사람한테 쉬운 것들은 더 쉽게 하겠구나.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0년, 60년을 연구했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950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쉽다와 어렵다 개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인간한테 쉬운 게 쉽고 인간한테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인간한테 쉬운 게 사실은 계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왜 쉽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의 착시현상인데요. 그 이유는 허무하게도 진화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걸어다니거나 뛰어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생명체들은 이미 대부분 멸종을 했겠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해결했었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된 방법이 우리 뇌, 여러분들 뇌의 하드웨어, 신경회로망으로 정답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걷는 방법,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진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은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 안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허무하게도 우리가 쉽다고 느꼈던 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거고 어렵다고 느낀 건 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저희가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실패했고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2015년 6월 달 다파 미국의 그 고등국방과학기술원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진행했었죠.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경진대회를 벌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의 휴버가 1등을 했었던 대회입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 로봇들의 행동은 대충 이랬습니다. 괜히 걸어다니다가 혼자 넘어지고 문을 열다 혼자 넘어지고. 이게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1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했는데 결과가 서 있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라면 만약에 지금 터미네이터가 우리를 잡으러 오면 그냥 문 닫고 계단 올라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했었던 인공지능 방법은 저희는 룰 베이스드 또는 규칙 기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사용했었던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각도를 이렇게 잡고 힘을 이렇게 주고 어쩌고 저쩌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규칙을 줬는데도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이 경진대회에 참여했었던 로봇 중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방 출연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로봇입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술 취한 것 같이 막 다리를 떠는 로봇인데 이 회사를 2년 반 전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구글이 인수한 다음에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규칙 기반이 아니고 마치 알파고 같이 학습 기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학습 기반의 아틀라스를 소개했습니다. 1년도 안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상당히 더 안전적이죠, 이제는. 이것은 학습 기반입니다, 이제는. 저는 여기서 참고로 이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로봇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려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삼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니네 인간들을 위해서 이 멍청한 박스 하나 집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아니 로봇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이 시작한 거다. 지금 보시면 좀 화난 것 같죠, 이제는? 그리고 짜증나서 아마 담배 피러 나가는 것 같은데요, 바깥으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왜 규칙 기반으로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이 학습 기반으로 바뀌니까 그 정도로 잘 될까? 학습의 비결이 뭘까? 한번 봅시다.
도대체 세상을 알아보고 걸어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고 보면 데이터의 복잡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모두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들 강아지들 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기계가 이 다양한 물체들을 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표현해주고 규칙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이 자연스러운 물체들에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다 보니까 규칙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50년 동안 저희가 시도했었던 것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정보 그리고 우리가 머리 안에, 뇌 안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 정보는 규칙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더 낮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기계에게도 더 이상 세상을 규칙으로 가르쳐주지 말고 학습 기능을 주자라는 것이 바로 요새 대세인 기계 학습입니다. 학습 기능이 있는 기계죠. 머신 러닝. 다양한 머신 러닝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알파고 덕분에 가장 유명해진 머신 러닝 방법이 바로 딥 러닝일 텐데요. 딥 러닝의 구조를 보면 딥 러닝은 약간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인간 뇌에서 시각 시스템을 모방해서 인간의 시각 뇌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덕분에 인공신경망을 계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베리에이션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알아봐야 한다면 고양이를 표현하는 규칙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가지의 고양이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신기하게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진행한 대결은 얼굴 인식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굴을 알아볼 때 97.53%로 알아보는데 딥러닝 기계들은 이미 99.65%로 알아봅니다. 얼굴을 바꿔놔도 알아보고 모양을 바꿔도 알아보고 색깔을 바꿔도 알아보고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와 나이 먹었을 때 해리슨 포드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알아보고 두 달 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성형수술한 얼굴과 성형천 얼굴을 같은 인물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 도입되면 엄청난 파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현재 IT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퍼스널 컴패니언입니다. 기계가 드디어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계들을 팔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계가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이 기술에 약간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언론에서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LSTM 딥러닝 트위터 봇을 소개했었죠.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으로서 트위터에서 티네이저들이 나누는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티네이저 같이 트위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 테이는 아주 착하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테이고 나는 뭐 몇 살이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테이한테 어마어마한 험악한 대화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나치주의. 그런데 이것이 학습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몇 시간 후에 테이가 어마어마한 슈퍼 나치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을 죽인 거 잘했다. 여자들은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닉해서 하루 만에 이거를 다운시켰죠. 이것이 우리 인공지능 미래에 중요한 저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 인공지능이 학습 기반이고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결국 우리 호모 사피엔스 문명에서 나온다면 기계가 결국은 우리 인간만큼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만큼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인공지능도 착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고약하면 그대로 모방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2015년 9월 달 결과입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기계를 학습시켰는데요. 지금까지 예제에서는 기계에게 고양이 천만 마리를 보여주면 기계는 고양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고향이라는 직관이 생긴 거죠. 비슷하게 이 논문에서는 독일 논문인데요. 딥러닝 기계에게 특정 화가의 그림을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고호의 그림, 뭉크의 그림을 계속 집어넣어 주면 어느 한순간 당연히 기계는 고호의 그림을 알아봅니다. 이건 뭐 고양이를 알아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독일의 작은 도시 같은데요. 이 사진을 고호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이 사진을 마치 고호가 그린 것 같이 재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기계가 그린 겁니다. 보면 뭐 좀 고호 냄새가 나요. 고호는 이 도시에 와본 적이 없죠. 뭉크 같고, 터너 같고, 칸딘스키 같고, 피카소 같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이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림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호가 고프로 카메라를 가졌다면 어떤 동영상을 찍었을까?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인 것 같은데요. 이 비디오를 특정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중국 화가, 환쿠안, 그럼 동양화 같이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고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했더니 고호같이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인 스타일을 학습을 한 거죠. 역시 최신 결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프트 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덴하그 미술관이 협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렘브란트, 뭐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바로크 시대 때 최고의 화가고 또 인물, 이 초상화의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죠. 덴하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 그림들의 코만 뽑아서 딥러닝 기계를 학습시킨 겁니다. 눈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입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 코, 입을 합쳐서 새로운 렘브란트를 그려보라고 유도를 한 겁니다. 4월 5일 날 소개가 됐죠. 3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렘브란트가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눈은 정말 렘브란트 눈이다. 이 코는 렘브란트만 그릴 수 있는 코고 이 입은 렘브란트만 그릴 수 있는 건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 일리가 없다. 처음 보는 그림이다. 라고. 결론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4년 전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세상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을 모방하는 기계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천천히 발전하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바로 특이점인 거죠. 50년 동안 아무 발전이 없다가 2012년부터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여기 서 있는 이 불쌍한 CEO,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을 보면서 막 혼을 냅니다. 아니, 특이점이 왔는데 왜 아무 준비를 안 했냐 하고. 그런데 이것은 fair하지가 않죠. 왜냐? 이런 그림은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언스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예측은 과거 기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호모사피언스 뇌의 방법이 특이점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석 같은 거죠. Thanksgiving. 식구들이 다들 모여서 Thanksgiving에는 칠면조고기를 먹습니다. 작년에는 Thanksgiving이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죠. 11월 25일 날 칠면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연히도 이 칠면조는 천재적인 칠면조여서 통계학을 이해하는 칠면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이 칠면조는 과거 데이터뿐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농부는 아침 6시에 들어와서 밥을 주고 갔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았고요. 11월 26일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1월 26일 아침 6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게 밥이 아니고 뭔가 반짝반짝한 다른 걸 들고 있다는 거고, 칠면조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못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미래는 과거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이 오는 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연장인 미래라는 이 뇌의 법칙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강연에서는 사실 여기서 제가 끝을 냈습니다. 했더니 강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다 인공지능 시대의 칠면조가 되는 거냐? 아니 이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칠면조 고기 하나 보여주고 떠나면 어떡하냐?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해결책을 달라 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물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칠면조 공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보면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를 예제로 들죠. 첫 번째는 이세돌이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내가 하는 것을 기계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계를 무시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기계가 못한다. 결과는 칠면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계하고 열심히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러다이트식으로 나는 기계를 절대로 도입 안 하고 불도저가 들어왔어. 아니야 내가 삽질을 더 빨리 하면 돼 하고 기계랑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칠면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칠면조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는 이겼지만 사실 알파고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협업입니다. 왜냐? 기계가 가진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장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기술을 받아들여서 기술과 인간의 협업, 모두스 오퍼란디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제가 제 주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타인에게 정답을 물어봐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파고 시대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알파고 현상 이후에 매번 해외에서 유명 인사가 오면 기자분들이 공항까지 찾아가서 막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어보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근데 그분은 소설가예요. 역사학자, 철학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만 더구나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 손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적인 사대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는 항상 유럽과 미국의 과거였었죠. 다시 말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는 이미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과 모든 시스템이 정답 위주로 바뀐 거죠. 정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은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 같이 정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만을 위한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